할까요? 그래, 처음부터 하자. 네. 되게 귀찮지만. 자, 네. 지금 세 번째 리테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 레코딩 프로그램이 미쳐서 말을 안 듣습니다. 네,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어쨌든 서울 15초 프로젝트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저희가 8초차 영상을 이제 목동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젯밤에 너무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맞아요. 네, 저희가 진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한 주 일찍 저희가 마감 영상 이제까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그럼 좀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가지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한 주 일찍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점 또 예, 말씀드립니다. 서울 15초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기에 앞서 누가 그리고 왜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저희 스튜디오에 저와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 이초인 작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스튜디오 외타의 어시를 하고 있는 이초인이라고 하고요. 감독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스튜디오 메타를 운영하고 있는 김희대라고 합니다. 네, 저는 상업 광고 그리고 뭐 영상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 작업,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단편 영화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작업, 매체 작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월간 작업이라는 팀에서 전시를 계속 기획 및 작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상 작업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영상 작업을 국한하지 않고 뭐 설치나 다른 분야까지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이 서울 15초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서울 15초의 본 컨텐츠와는 다르게 그 잠깐 금방 지나가는 그 컨텐츠와는 다르게 이번 컨텐츠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음에 기획 작업에 참여를 했었던 이초인 작가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건 시작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거의 한 작년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감독님도 바쁘고 저도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막 이러다가 이제 좀 그 유튜브 컨텐츠로 뭐가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제가 그때 15초 내에 어떤 인텐스한 감정을 한번 담아보자. 근데 극적인 연출, 그래서 대본부터 편집까지 그런 연출들이 많이 가미된 그런 영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때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었고 근데 감독님이 연출이 뭐냐 연출이 모든 게 다 연출 아니냐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럼 건방진 말을 했다고? 그래서 되려 제가 의도했던 거와는 완전 반대로 아예 더 즉흥적으로 연출은 결국 가장 즉흥적인 것에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어떤 이렇게 편집부터 대본부터 편집까지 어떤 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그냥 저희들을 놓아보고 거기서 한번 즉흥 속에서 한번 15초 내에 어떤 영감을 받는 것들을 한번 제작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15초가 탄생을 하게 됐죠. 그렇죠. 사실은 그 얘기를 했었던 맥락이 뭐였냐면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을 기획하는데 행동하는 데서 항상 걸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더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부딪혀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어떤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될수 있다라는 저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살짝 웃음을 머금냐면, 감독님 동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역시 김희대 감독님이 말하고 있구나. 말보단 행동이지, 늘 이러는. 아유. 아, 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행동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 15초라는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아이디어는 넘쳐나는데 결국 그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항상 지지부진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로함도 있었고.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근데 왜 하필 또 서울이었는지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왜 하필 서울이었는지 그건 그거는 뭐 이유? 아, 저희가 우리가 여기 제주도를 안 사니까 사니까, 그러니까 나 제주도 살았으면 제주도 15초 그렇지 했지.내가 LA에 살았으면 LA 15초 LA 했지. 15초였지 그러니까. 15 secondary 뉴욕 살았으면 그리고 사실은 뭐 이춘 작가는 서울에서 사니까 서울에서 계속 살았잖아 태어나고 맞아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 온 지가 이제 5, 6년 정도 어? 됐고 어디 사셨어요? 저는 원래는 저는 고향이 김포고 아, 김포는 서울로 치죠, 그래도. 아 근데 이게 달라 그 바이브가 달라 아. 이게 아니 진짜로 이번에 서울 15초 해보면서 느껴봤겠지만 장소에 따라서 아니 장소에 따라서 그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천이랑 인천이랑 구분하거든 그 네네. 인천 사람들한테 부천 얘기하면 네네. 물론 부천도 인천 안에 있지만 아, 되게 네네. 기분 나빠해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아제 김포의 바이브가 또 있는 거죠? 아 네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김포 그래서 서울 왜 하필 서울이셨어요, 감독님한테는? 저는 이제 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이 서울이었고, 그리고 작업실을 지금 벌써 세 번이나 옮겨 다니고 있고, 가장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뭔가 그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장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장소에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것들,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거에 좀 집중을 해보자. 다른 거뭐 되게 거창하고 장황한 거 말고. 그래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소소하면서도 되게 독창적일 수 맞아요.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사는 서울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로 한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서울 한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뭐 저는 그 파주 홍보대사로서 아, 파주 홍보대사야? 네. 뭔가 어떤 특별한 장소? 나한테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게 유의미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살짝 일상적인 장소들을 간다는 느낌으로 저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장소가 갖고 있는 특징은 가봐야 아는 거니까 맞아요. 사실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아까 진짜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저희는 누군가가 저희 도와주신다면 뉴욕도 갈 의향이 있고요. 시드니도 갈 의향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도 좋아요. 네, 아프리카도 좋고요. 네. 또 이것도 독특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15초로 제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메인 영상이 앞에 있는 그 안내 문구랑 그리고 뒤쪽에 있는 엔딩 타이틀을 제외하고 딱 15초 안에 우리가 찍은 어떤 그 컨텐츠를 가둔다는 거. 15초 안에 되게 요약해서 보여주려고 노력했었다는 게 되게 되게 재미있었던 시도였다. 요거 어떻게 느꼈는지. 일단 그 충무로 때의 그 충격이 기억에 납니다. 그 15초라고 우리가 얘기를 이제 합의를 받고 그래서 15초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진짜 훅 지나가잖아요, 15초가. 그렇죠. 정말 짧잖아요. 이런 짧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이 많지도 않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15초를 처음 편집 그 타임라인에 놓았을 때뭐 미쳤다 이거 어떻게 15초 안에 담지 막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충무로 때 감독님한테
20초 할까요? 막 이랬던 30초 1분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긴 했던 것 같아요. 그 15초 제외하고 이제 쿠키 영상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사실 소회를 밝히면 아쉬운 거죠. 그렇지. 15초 외에 더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가 참는다. 너무 짧다. 15초는. 짧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쿠키 영상으로라도 조금 달래는 거죠, 저희를.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야. 이건 나를 위한 거야. 그렇죠.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좀 조금 의도가 달랐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인터랙션하는 모습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쿠키 영상. 네, 쿠키 영상 자체가 현장에서 내가 있었고 내가 이런 걸 했다라는 내가 그 장소와 이제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런 뭘 느끼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쿠키 영상을 그런 식으로 좀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함에 앞서서 어느 정도 포맷을 닦아놓지 않습니까? 저희가 형식을 정했는데 일단 무조건 모든 제작 시간 5시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제작 시간이라고 함은 촬영, 편집, 그리고 업로드까지 하루에 딱 5시간만 쓴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 7시에 모여서 그 특정하게 우리가 그 전날 정한 장소에 딱 모여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아, 저희는 아침에 그렇게 막 반가운 인사는 안 하잖아요. 뭔지 알죠? 그쵸. 아침 7시 바이브. 7시 바이브 알지. 오후 1시 바이브는 감독님 안녕하세요 뭐 이러는데 7시 바이브는 안녕하세요. 왔구나. 감독님도 별말 없고. 맞아 맞아. 그게 저희 7시 바이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이제 모여서 이제 촬영을 2시간 하고 잠깐 이제 카페에서 쉬거나 잠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그렇게 좀 촬영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편집을 하거나 스튜디오에 돌아와서 편집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1시 반 정도에 편집이 끝나면 이제 업로드 바로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약속이 됐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지킨 건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전 지켰는데 네, 어려웠던지 좀 아까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죠. 아, 일단은 저희 부모님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7시 그것도 부모님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갑자기 눈을 비비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그걸 먹고 허겁지겁 나가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오전 7시에 나가는 거를. 우리 딸이 열심히 사는구나.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지각을 했죠. 제가 너무 그거는 뭐 일어나는 시간도 일어나는 시간인데 사실 초반에 그 압박. 왜냐면 그 15초도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그 짧은 시간에 편집을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당일 편집, 당일 업로드라는 거. 그래서 충무로 편만 아마 이제 토요일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이제 그 당시 5시간 미만이라는 어떤 규칙에서 되게 많이 벗어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이걸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저는 필요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뒤에 가서는 막 일찍 끝내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루즈해진다거나. 감독님은 좀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때 약간 조인 작가의 표정이 생각이 나요. 이 새끼는 아니 그것보다도 그 저 아 그런 생각은 하긴 했고 아니 그때 무슨 편 때였지 한 세 번째 편 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이제 얘를 어떻게 편집하냐 이러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제 제 앞에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어?
왜 웃어? 그래서 감독님한테 왜 웃으세요? 이랬더니 감독님이 아난 이게 너무 힐링이라고. 그래서 아 근데 또한개한 번쯤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가끔 장소를 그 장소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넣을까 혹은 의도를 넣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의외성이나 그런 우연성에 뭔가를 맡길까, 이렇게 그런 맞아요. 실시간으로 선택을 하게 아,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순간이 되게 힘들 때가 맞아요. 있어요. 아무리 내가 부지런히 맞아요. 돌아다녀도 뭐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형식적인 연출 방식을 쓰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예전에 했었으니까 과거 기억을 막 더듬으면서 아, 이렇게 그냥 하자. 그럴 때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데 좀더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걸까? 이제 그게 여의도 편이었어. 그 특정하게 그 여의도가 갖고 있는 장소들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되게 부지런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다못 담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마다 좀 그랬죠. 그러니까 편집할 때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지. 아, 아, 맞아. 좀, 여의도 편때좀 그러셨던 것 같아. 여의도 때, 기억나요. 아, 이거 아닌데? 맞아.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쭉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결국에 우리가 주목하는 지점은 그거였잖아요. 그 장소와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들. 그 나한테 벌어지는 우연한 사건들인데, 맞아요. 그런 사건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영상을 만든 작가로서, 내가 이 의도를 만들어내는 어떤, 의도를 만들어내고 메시지, 나름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 작가로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프로젝트가 조금 이렇게 빡센 프로젝트이긴 했거든요. 챌린지 느낌이 컸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지금 되게 얘기하는 게 조금 나중에 돼서야 좀 소화될 것 같은 이 전체 프로젝트가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소화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버겁고. 챌린지 했으니까, 도전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서야 이 프로젝트의 의미가 좀 이렇게 다가올 것 같은. 근데 뭐 장소성과 우연성에 대한 얘기와 연관시켜서 지금의 대답들을 해보자면, 되게 그 장소에 가서 그 어떤 것들을 촬영한다라는 거가 원래 저는 우연적으로 뭘 촬영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그냥 뭐 대부분 그런가? 큐브릭이야? 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장아리잖아. 큐브릭을 갖고 오면 어떡해? 아니, 스탠리 큐브릭이 아니 스탠리 그런 큐브릭을 갖고 오면 어떤 어떡해? 그런 병이 있었던, 모든 게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뭐 감독이니까요. 그런 것보다도 그냥 겁이 많았던 거죠. 제가 이제 우연적으로 촬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처음 이제 촬영을 우연적으로 가서 막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것은 저한텐 되게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되게 도전이었다. 챌린징 했다. 이런 게좀 도전적이었다. 큰거 같아요.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저한테는 감독님한테는 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장소에서 걷는 거. 그리고 걸으면서 거의 사람도 만나잖아. 맞아요. 전 노량진 그 아줌마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 이게 그 다음 질문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독님 한번 그 노량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되게 저희 둘한테 왜냐면 동시에 만났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같은 분을 그래서 한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노량진 촬영을 갔는데 이제 저랑 이치훈 작가 이제 흩어지고 이제 촬영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약간 중년 좀안돼 보이는 마흔 맞아요. 정도, 마흔에서 45살 정도의 그 노량진 토착민 같은 분이 오셔서, 빨간 안경. 예, 빨간 안경에다가 그 분홍색, 그리고 가디건에 예, 꽃무늬 뭐, 꽃무늬 꽃무늬 원피스. 원피스 같은 거. 그래서 이거 촬영 왜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너무 재밌는 건 저랑 이초인 작가를 둘다 만났고, 맞아요.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초인 작가 몇 분이나 잡혀 있었죠? 저는 한 2분? 진짜 2분? 짧게. 와, 저는 거의 한 30분. 근데 저는 저한테 좋았던 거는 그 노량진의 이면을 물어볼 수 있는, 왜냐면 그왜 찍느냐고 막 약간 불만을 호소하시다가 약간 이제 제가 호의적으로, 아, 사실 이 노량진에 대해서 다큐멘테이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량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정말 TMI. 갑자기 다 쏟아내. 갑자기 그 토착민의 입장과 그리고 거기 있는 재수생들 간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의 그 재수생들의 연애사, 막 정말 막그 뒷골목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을 막 풀어내시는 거예요. 거의 노량진의 정치인이셨죠. 에,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그 구의원 정도 되는 삼선. 삼선이니까. 아, 근데 그 영향을 너무 받게 되는 거야. 나중에 노량진 수산시장 갈 때까지 계속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 맞아요. 힘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영상에 되게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노량진 영상, 제거 영상 보시면 레이어가 쫙쫙 깔려요. 그리고 관계랑 그 인물들 위주로 가거든요. 저는 이제 인물을 담는 거를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이번에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다 인물이야. 그리고 그 사각관계가 나와. 그 15초 안에. 뭐 어떻게들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지점에서 노량진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뭐 충정로, 노량진, 가회동, 예지동, 여의도, 연남동, 광화문, 목동 이렇게 7개, 지금까지, 아, 지금 목동은 못 갔죠. 그러니까 못 갔으니까 지금 7개인데 8개가 아니라. 그중에서 노량진이 제일 인상 깊었고, 그런 영향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마주한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 15초의 목적에 가장 많이 부합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 8시 30분에 누군가에게 잡혀서. 이거 왜 찍어요? 그렇지. 이거 왜 찍지 마, 안 돼요. 요즘 유튜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아, 맞아요. 유튜버들 때문에 힘든데란 소리가, 네, 유튜버로서 할 말은 할 없습니다만. 말은 없습니다만. 그럼 그 7개 장소들 중에서 그럼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건뭐 노량진이에요? 이초인 작가도? 저는 사실 예지동인 것 같아요. 예지동? 네네. 예지동 때 뭐라 해야 되지? 촬영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차분한 집중?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그 촬영이. 원래는 되게 긴장 상태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루즈한 상태거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예지동 때는 되게 차분하게 집중하고 있는 느낌? 그 프레임에? 카메라 프레임에? 그래서 아, 저게 저 사람이 저렇게 움직이네? 하면 그냥 카메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우연적인 것들이 하나의 사건이 돼서 담겼던 것 같아요. 바로바로. 이제 일단 공통 질문이 이제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 공통 질문은 끝났고, 이제 각자 질문이 있는데, 우리 이건 서로 나눠 받기로 하죠. 좋습니다. 그리고 뭐 즉흥적으로 뭐 질문해도 돼요. 좋아요. 지금부터. 아, 이거 2번, 6번 같이 물어보고 싶다. 나 이거 한 번에 일단 질문해도 돼요? 아, 하세요. 스튜디오 메타는 뭐 하는 것인가? 뭐 하길래 이런 거 하나? 왜 그렇게 아침을 좋아하는가? 왜 7시에서 12시라는 규칙을 만들었는가? 아니, 우선 차분차분히 스튜디오 메타는 뭐 하는 곳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스튜디오 메타는 이제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콜렉티브라는 뭐 이름을 걸고 2016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금 벌써 이제 4년 차네요. 4년간 이제 그런 창작 활동을 이어하고 있는 창작 스튜디오입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요. 저희는 광고나 이제 기업 홍보 영상이나 뭐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다가 화장품 광고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단편 영화나 이제 자체 컨텐츠 제작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규모가 작은 스튜디오예요. 근데 거기서 창작가들이 모여서
약간 작당 모의를 하는 뭘 만들어 볼수 있을까, 어떤 짓을 할수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같이 이걸 진행하기도 하는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제 그래도 이게 스튜디오 메타의 소개 영상이 아니라 서울시보초 소개 영상이기 때문에 서울시보초 관련 질문들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파나소닉을 썼고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니콘 카메라를 끝까지 쓰셨잖아요. 그래서 왜 니콘 카메라를 사용하게 됐는지. 니콘 카메라는 제가 처음 사진을 시작했을 때, 지금 그 한겨레에서 그 조류 사진 작가로 되게 엄청 유명하신 윤순영 사진 작가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첫 카메라를 이제 그 저희 부모님한테 추천을 해주셨는데, 결국 부모님은 잘안 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갖고 노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그때 받았던 게 D. D70을 처음 그때 받아서, 그 카메라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니콘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보초 자체가 그런 즉흥성과 나의 편안함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니콘으로 찍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랑 이제 계속 상업 작업도 하고 했었던 디오백을 갖고 그냥 해보자. 그래서 이제 디오백으로 그래서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니콘에 대한 신뢰가 또 있어요, 근데. 그 뭐냐 같이 등산한 친구잖아요, 맞죠? 니콘에. 저랑 히말라야 그때 사진 등반도 같이 가서 한달반 넘게 그 이제 얼음장 같은 얼음장 추위에서. 같은 추위에서 켜지는 걸 보고 제가 경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켜진다고? 이러면서 마이너스 15도인데? 이러면서 막 렌즈에 서리가 끼고 막그 셔터 버튼이 막 딸깍딸깍 막잘안 눌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버텨준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상하게 그러니까 니콘이 영상에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그거는 전 bullshit이라고. 우선 저는 GH5도 GH5인데 그때 제가 이제 마지막 편 니콘 그 망원까지 가는 그 렌즈 말고 줌 렌즈 말고 대부분 단렌즈 썼잖아요, 라이카 거. 그 렌즈의 활용을 좀 되게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 이 렌즈 사실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렌즈는 광각이면 광각을 위해서 뭐 조리개를 조금 더뭐 활짝 연다던가 샤프하게 다 잡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뒤늦게 좀그 렌즈 활용법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그거는 제 능력으로서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그 카메라 GH5는 명기죠. 관련해서는. 저 다음에 살라고요. 지금 돈 모아서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서 사. 어? 아, 여기 거? 내가 봤을 때는 500에 주고 팔 사람이야. 시중가 190일 때 중고가 500에 팔 사람이야, 이거는. 그냥 이건 내 애정이 담긴 카메라란다. 250은 더 얹어야지. 아 근데 약간 장비 얘기를 좀 하면 이제 결국에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그 경험에 의해서 그 카메라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스펙이나 뭐 이런 걸다 따져봐야 되는 게 맞지만 결국엔 내가 경험이 쌓여서 그 브랜드나 그 카메라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그런 비교 영상들 뭐 이런 거 있지만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랑 합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렌즈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뒤늦게 이렇게 쓰면 좋았을 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카메라도 그렇게 좀 자기랑 합을 맞춰가는 거? 그한 그렇죠. 카메라랑?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거는 결국 이제 합을 맞춰가는 좀 시간들 속에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많이 써보는 게 가장 그리고 써보면서 나만의 기준들에 이게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저 삼축 스테빌라이저가 어쩌고 저쩌고 의미가 없죠. 물론. 근데 그 이제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상 처음 시작할 때는. 뭔지 알죠? 아, 그렇죠. 그런 게 되게 혹하게 되는 그게 삼축 스테빌라이저라고? 근데 이제 막상 초반에는 사실 혹하게 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저희가 뭐 마케터 분들을 욕할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덕분에 뭐 카메라도 사게 되고 그분 덕분에 뭐 좋은 거죠. 네. 이제 9시가 넘어가서 그뭘좀 먹고 하든지 좀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